새누리당 정유석 후보 34.5%, 국민의당 우병우 후보 역시 34.5%. 아, 6%밖에 안 납니다. 경기 고양 을에서는 새누리당 김태원 후보가 41.8%, 정재훈 후보도 같은 득표율 보이고 있습니다. 18표 차네요. 충남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. 아, 여기 진짜 어차피착하는데요. 새누리당 이인재 후보 44.1%,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43%, 0.1%포인트 차입니다. 경기 안산 상록 을입니다. 더불어민주당 김창민 후보 33.7%, 김영훈 후보 0.1%포인트 차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. 인천 연수 갑입니다. 새누리당 정승현 후보 40.6%,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40.4%, 0.2%포인트 차입니다. 충북 청주 서원입니다. 새누리당 최현 후보 43.2%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 오재승 후보가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. 강원 원주 갑입니다. 새누리당 김기성 후보 44.2%, 더불어민주당 권성준 후보 43.7%, 0.5%포인트 차이 나고 있는데요. 강원 춘천에서는 새누리당 김진태 후보가 48.7%, 더민주 허영 후보가 47.8%로 박빙입니다. 울산 남울입니다. 새누리당 강맹우 후보 42.7%, 무소속 송철호 후보 41.6%, 여기는 1%포인트 조금 넘게 차이가 나네요. 경남 양산을입니다. 새누리당 이장원 후보 39.4%, 더불어민주당 서영수 후보 2위로 37.8% 달리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KUM에서 김지원, 김유수였습니다. 네, 당선자 인터뷰가 들어와 있는데요. 한번 들어볼까요?